아프면 어느 의사를 먼저 찾아야 하나요? 머리가 너무 아픈데 두통약을 먹은 게 아니라 목을 풀어주니 시원해졌다는 사람.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데 탈모약을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약을 먹고 머리가 낫다는 사람. 주변에 적어도 한두 분은 있을 겁니다. 의사들 중에는 몸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는 의사가 있고 특정 질환에 대한 수술이나 특정한 약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의사가 있습니다. 어떤 할머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죠. 여기가 아파 여기과, 저기가 아파 저기과 갔더니 약 개수가 수십 개가 되더라고. 이것은 특정 과에서 특정 부위만 보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각 증상들 간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아플 때 우선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해서 증상에 대해 물어보면 진맥과 몸 전체에 대한 자세한 진찰과 필요한 경우 간단한 혈액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하고 직접 치료를 해주거나 필요한 경우 의뢰, 회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될지를 안내해 줍니다.